오래 있을 때 그분이 대기를 많이 시키기로 유명하셨던 분이에요. 그때 9시간이 대기를 했어요. 한신이 있었는데 그날. 9시간을 지금 대기한 상태로. 네. 그리고 딱 콜이 왔을 때 아,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겠다. 갔어요. 이런 일이 있으니 감독님께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지금 다들 뭐 촬영을 하기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말들을 힘듭니다. 이게 아니군요.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해요. 저도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. 근데 뭐 그래도 크게 했어요?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래도 다, 그래도 다 들리게 얘기를 한 거죠. 근데 자꾸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어떤 본인 얘기만 입장을 입장을 계속 이제 야, 지금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떤 이런 식의 어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. 어쨌든 다, 많은 연기자들이 어떤 속상함을 토로하고. 근데 그 저기 프로에는 중견 연기자가 없었어요? 중견 연기자분들이 있었어요. 있는데 그날은 일단 안 계셨고 저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. 중견 연기자 누구 저는 때문에. 저는 낚였네. 저는 이제 낚였어. 근데 뭐 낚였다는 오지랖이 좀 너무하지 않니? 굉장히 지금 막 무슨 얘기 하고 있는데.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? 자해를 했어요, 제 스스로. 자해를? 배우쳤어요? 배우쳤어요. 그게 저도 그때가 이제 벌써 10여 년 전 일이니까 거의 신인이잖아요. 거의 뭐 이제 신인 때예요. 네. 근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입장이잖아, 사실은. 사실은 그런데 방송이 아니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 있는데 뭐 안 들었다 자해하고 이런 거를 자해하는 것도 봤을 거 아니야 주변에서. 근데 평상시에 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고 아무 어떤 문제 없었던 나에게 다가와서 굉장히 심각하게 어떤 고민을 토로하고 부탁을 했던 사람들이 스태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내가 나오면서 이제 보이잖아요. 어떤 그런 시선들이 아무리 이성을 잃었어도 어떤 반응이 궁금한 거예요. 그치. 나만 혼자 이상한 사람 사람이... 잘했어 그래. 자 음료수 한잔 먹고 나와서 뭐 어깨라도 한번 쓰러져가지고 할 법한데?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말이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제가 보이콧을 당하게 됐어요. 계속 방송국에서 그래서 야 너무나 속상했던 게 뭐냐면은 그 어떤 나한테 어떤 부탁을 했던 그런 동료들의 어떤 그런 외면. 나는 무슨 뭐 대단한 걸 원한 게 아니야.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 없잖아. 이런 거지. 대단이야 이런 거지. 아니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저런 게 다 있어. 아, 조용히 불러서 얘기해. 저기서 뭐 하는 짓이야 저거. 어린 친구 이런 거. 그런 거지. 어린 친구도 너무 아무 싸가지 없네. 그냥 이렇게. 이렇게. 그렇게 된 거지. 그럴 수도 있겠죠. 근데 그 이후로 거의 한 4년 가까이의 공백이 있었어요. 그래. 그러면서 원래 있잖아요. 네. 그 처음에 그때 막 이렇게 치고 나갈 때 라이벌들이 누구였었죠? 그때 뭐 송승헌 씨. 그러니까. 뭐 강혁 씨. 그거 봐. 몇 명 없었어요. 아니 지금 그때 그 잘만 안 했어도 지금. 아니 그럼 저는 그러고 나서 감독님 뵀어요? 아니 뵐 수가 없었어요. 안 만나죠? 아니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떤... 아니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나서 찾아가서 찾아뵙지 않았어요. 아 찾아야지 그럼. 사실 그때 약간 이제 물색이 없는 스타일 중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그때 사실은 저 퍼포먼스였습니다. 제가 연기하고 뭐 이제 감독 간의 어떤 소통을 뭐 이런 아직 말까지 방법적인 면에서는 무조건 잘못한 거죠. 방법적인 면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죠. 뭐 망신을 주려고 작정한 아니, 것처럼 아니 그것도 신이 예 방법이 약간 팬인 것 그것도 감독이 얼마나 믿었겠어요. 사이도 좋았는데 막 자해하고 막 근데 그러면서. 저는 굉장히 그 상황 자체가 심각하다고 저는 이제 피부로 느낀 거예요. 어린 마음에 아니 그럼 그때 저기 부추긴 사람들하고 지금도 뭐 이렇게 잘 안 마주치더라고요. 너무나 네. 생각하지 마요. 박정철 씨가 들었을 때 어때요? 박정철 씨의 지금 이 절이 없어요? 나는 아까부터 느꼈었지만 그래요. 지금 때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. 그렇죠, 선생님. 그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요 제가 그냥 대표로 말씀드리는데 최강희하고요 김희선이가 그러는데
감독님께서 좀 말씀을 좀 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이해는 간다면 좀 그러면 해주시죠. 뭐 이렇게.